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이솝빌리지에 온 것을 환영해! 아직 이솝빌리지는 아침이 밝아 오기 전이야. 우리 친구들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용히 기다려줄 수 있지?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전 잠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 하나,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솝빌리지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담아가는 것은 환영이야. 하지만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찰칵 소리가 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줘. 부탁해. 둘, 우리를 보기 위해 의자에 올라서서 관람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 또 뒤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를 볼 수가 없으니 꼭 제자리에 앉아 관람해줄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급한 일로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근무자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이동해줘. 알겠지? 그럼 우리 약속한 거야. 우리 다 같이 약속! 야호! Please listen carefully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for viewing the show. First,
Please refrain from using the flash or producing loud shutter noises while taking photos. Second, please take extra caution to prevent your children from standing on their chairs. Third, if you need to leave the show, please follow the guidance of our staff and walk slowly and carefully. W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아이고 그만 그만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할아버지 오늘은 이제 그만 어둠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렇게는 절대 안 되지.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이 세상을 모두 어둠 속에 가둬버리게 될 어림도 없지. 이곳은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갇혀있게 될 것이다. 레니, 라라, 너희들 모두 괜찮니? 아이고, 이거 드래곤이라니.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면 친구들은 어둠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거예요. 어둠의 글자를 몰아내고 마을을 지키려면 새로운 빛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야 할 거야. 새로운 빛의 에너지라면? 그래, 그거야. 빛의 마법봉. 유나라, 친구들을 지키려면 빛의 마법봉을 찾아야 해. 안 된다래냐. 마을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시작할게. 소타라!
안내하고 도와줄 거야. 내 뒤를 잘 따라오면 돼. 자, 그럼 준비됐지? 어? 우리 준비됐어.
것이 보인다 이거지? 저! 그 녀석들을 찾느라 나와! 네! 모스! 있으라고. 아니, 없어졌잖아.
어딘가에 빛의 마법봉이 숨겨져 있을 거야. 알겠어. 최대한 조심해서 찾아보자. 응. 어? 그런데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아? Yeah.
아이고 이 세상에 마을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 그래 레니야, 이건 빛의 마법 뭐 아니냐? 너희들이 기어코 해냈구나. 역시 해냈다. 아니야. 아니, 너희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제 모습을 찾았잖니. 얘들아, 이제 다시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마을로 함께 만들어 가자. Thank you.